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욱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골에 있는 어른들 집에 갔다 오면서 15년 된 그 원종 개발선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른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그런 선인장인데, 예,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래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란 선인장입니다. 이 선인장도 그 나무처럼 아주 정자나무처럼 이렇게 잘 자란 그런 선인장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를 보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목대를 봐보세요. 목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목대가 엄청 큽니다. 굵고 잘 자란 그런 선인장인데요. 아이고, 요 속에 보면은 이제 나뭇가지들이 떨어져서 시골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게 많네요. 다 이제 치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쪽에도 보면은 다 지금 목대들이 너무너무 굵어요. 이쪽으로 봐도 이렇게 굵고, 여기도 훨씬 굵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그런 흔적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목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목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보면은, 이쪽에도 쭉 보면은 요 끝까지 지금 목대가 이렇게 굵어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오래되니까 그러네요. 오래되니까 지금 이렇게 목대가 이제 이 가지까지 뻗어 나오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보면은 가만있어 보자. 여기가 난초가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예. 이쪽에 보면은 이거 난초 같은데 무슨 난인지 이거 보세요. 예, 뽑힐라 해도 뽑을라 해도 안 뽑혀요. 하나 뽑아냈는데 이게 또 남아있어요. 지금 속에서 뽑아냈는데 또 얘가 딱 박혀있네요. 이렇게, 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예, 보태주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네. 이거 보세요. 이거를 보면은 이거 이제 목대가 굵어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목대가 하나잖아요. 지금, 예, 요게 목대가 하나에서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끊어줬습니다. 이게 끊어주니까 이렇게 양도 많아지고 이렇게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이루면서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따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참 잘 키워놨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요쪽에도 보면은 요쪽에도 조금 끝을 더 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따줘도 지금 이제 가을, 초가을이기 때문에 잎이 다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따줘도 잎들이 다시 나와서 그 잎에서 이제 꽃이 피거든요. 그 이제 봄이나 겨울에 피기 때문에 지금 이른 봄, 이른 가을이라서 이렇게 이제 잎을 따줘도 새 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한번 보면은, 와, 다들 지금 너무너무 오래된 그런 개발 선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목대가 위에까지 다 뻗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목대가 돼가고 있네. 예, 지금 이거 이제 오래 놔놓고 요거 끝을 자꾸 잘라주고 그러면 이게 굵어져요. 지금 영양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영양분이 목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목대가 이제 굵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야들 좀 봐. 진짜 세상에 가지 하나에 얼마나 지금 이 잎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끊어줘야 이렇게 숲도 많아지고 목대도 굵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도 보면은, 아이고 세상에나, 이걸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와, 정자나무 같습니다. 지금 너무 엄청 큽니다, 이게. 예, 너무너무 잘 키운 그 개발선인장인데요. 원종 개발선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참, 내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래 참 이렇게 자꾸 옆에서 이제 어른들도 그렇고 큰 걸 이렇게 또 가져가라고 하시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이제 목대가 여기서 굵어져서 자꾸 올라오면서 얘들도 여기까지 지금 목대가 되고 되려고 지금 이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새잎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예, 새잎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새잎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가을이기 때문에 잎을 따줘도 됩니다. 잎 따주면 다 새 잎이 지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잎에서 이제 나중에 꽃이 피게 됩니다. 이야, 참 대단하게 키워놓으셨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이렇게 나와서 새 잎이 되고, 여기까지 이제 묵은 그 기둥이 될 겁니다. 얘도 묵은 기둥이 되려고 지금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너무 잘 키워놓은 그런 원종 개발사인장인데요. 와, 구경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자랐습니다. 완전히 우거진, 밑에서 보면 우거진 정자나무 같습니다. 너무 지금 이거 들고 올 수가 없어서 지금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예, 여기 밀고 다니는 이 구름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끌고 마당까지 갖고 왔어요, 지금. 아이고, 참네. 이동하기가 이제 무거워서. 자, 너무 지금 예쁘게 자란 아입니다. 원종 개발 서인장입니다. 15년 된 날 서인장인데, 이렇게 멋있게 자랐습니다. 아, 세상에. 이거를 애지중지하면서 어른들이 얼마나 지금 손길이 15년 동안 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진짜 소중한 그런 서인장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너무 애지중지해가면서 저도 그렇게 키워놔야 되겠죠. 더, 예, 더 정성스럽게 키울 생각입니다. 이제 이리 가져왔으니까. 예, 여러분, 오늘 또 해옥 채널에 오셔서 이렇게 또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댁내에 건강하시고, 예, 행복한 생활 되세요.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와. 아, 새잎이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새잎이 다 나왔네, 이게.